국회로 결국 뭐 넘어가 있는데 지금 사실 야당 같은 경우는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걸 지금 더 완화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들이잖아요. 그 전망은 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경산호의에서 노사 간의 이 탄력 근로 시간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게 사실 국회에서 이제 의뢰해가지고 한 것인데, 경산호의가 또이 제도 초기에, 출범 초기에 이렇게 어려운 과제를 맡아가서 합의를 하는 바람에 그 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그때 노사 단체 간에 진짜 치열하게 논쟁도 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하면서 물론 경영계 쪽에서 처음에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하자라는 얘기도 했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52시간제의 단축 취지나 또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측면, 이런 측면을 고려를 해가면서 합의를 하면서 그래,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하자라고 그때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로 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이제 그거에 대한 보완 조치를 만드는 하나의 세트인 거죠. 그리고 저희가 기업들 이렇게 상황을 봐도 6개월 정도면 대부분의 경우에 해소할 수 있다라고 저희도 그렇게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사 어차피 굉장히 어렵게 지금 합의를 한 안이기 때문에 요것을 뭐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노사 합의한 대로 국회에서 좀 입법이 될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해결해야 될게 ILO 그 문제잖아요. 예. 그 문제는 지금 이제 어쨌든 기본협약 비준에 대해서 뭐 노동계는 또뭐 먼저 해라 뭐 말아라 선비준 후 입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에 대해서는 이제 입장이 좀 어떻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때 이제 말씀드린 것도 결국은 투트랙으로 간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다. ILO 협약 비준 동의안이죠. 비준 동의안은 저희가 외교부에 지난 7월 22일자로 비준 의뢰를 했고, 지금 현재는 외교부에서 법제처에 의뢰해가지고 법제처 심사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것은 요 절차대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수반되는 요거 관계에 있는 법률 개정안이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요 개정안은 지금 현재 저희가 7월 말자로 입법 예고를 해가지고 입법 예고가 진행 중에 있고요. 요것은 요거대로 이제 또 정부 입법 절차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생각으로는 정기 국회까지는 국회에 제출되는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 국회에서 그두 가지를 같이 논의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이 그뭐 지난 5월 달에 이제 건설회사 CEO들 간담회하시면서 올해 산재 사망을 100명 이하로 줄이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좀 팍팍 줄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그렇게 생각만큼 욕심만큼 그렇게 줄지 않았어도 고민입니다. 금년 7월 기준으로 하면 산재 사망자 수가 542명인데 작년 동기하고 대비하면 33명 정도 감소한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뭐 사실 건설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뭐 일단은 저희가 타겟을 건설공사에다가 지금 타겟을 제일 뭐 목표로 하고 있고, 왜냐하면 건설공사가 한 절반 차지하거든요. 근데 건설공사 중에서도 대기업 체사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의외로 사망사고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렇죠. 예. 예. 대부분은 다른 데서는 영세업체 쪽에서 사고가 많은데,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대기업체에서 하는 시공하는 그런 현장에서도 사망 사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기업체에서 하는 사망 사고, 특히 시공 능력 평가 상위 100개 업체 중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건설사에서 하는 시공 그 현장들은 저희가 전국에 불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불시 점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또한 절반 정도는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데 여기도 또 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산업안전공단에서
지금 페트롤카라고 네. 해야 되나? 페트롤카를 금년 하반기에 지사마다 하나씩 다 갖고 이렇게 현장도 예, 예. 그런 페트롤카로 해서 이제 불시에 거기는 이렇게 가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자진 예, 그러는 거죠. 또 그 중에서도 좀 불량한 건설 현장 같은 데는 이제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조치와 더불어서 저희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비계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게 비계가 우리가 이만큼 경제가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날 방식의 그런 비계를 쓰고 있어서 그 비계 때문에 추락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비계를 좀 빠른 시간에 시스템 비계를 좀 확산시키는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돈 문제인가요? 작은 건설업자들 같은 경우는? 거기는 돈 문제죠. 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토교통부도 시스템 비계 확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시스템 비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에다 이제 그런 거 반영해가지고 좀 지원도 중소 좀 작은 현장은 저희가 지원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우리 대변인이 되게 민감해 하셨던 것 같은데 포괄임금제는 언제 좀 하십니까? 사실은 이 포괄임금제를 오용하거나 남용을 하게 되면 예, 남용하게 되면 이게 다 장시간 근로로 다 연결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오남용을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저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동안에 최근에 대법원에서 쭉 포괄임금제와 관련해 가지고 판결한 그런 내용을 저희가 사실은 담는 내용인데 지침을 만들어서 현장에 그게 안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보는데 이 포괄임금제가 그 사이에 굉장히 만연되어 있어 가지고 상황 그 사용하는 용도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업종에 따라서 이게 상황이 다 다른 것 같아서 사실은 지금 업종별로 전문가분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걸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업종별 노사단체 그다음에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그 보완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그거가 마무리되면 바로 예. 발표를 해야죠. 올해 내에 가능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이 이제 정부안이 일단은 국무회의에 소개됐는데 그러니까 내년에 고용복지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 몇 가지만 소개를 좀 해주시죠. 금년보다 14.6% 증액돼 있고요. 이것은 전부처 평균이 9.3%니까 많이 증가된 겁니다. 여기 중에 좀 중점되어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안전망 확충 사업. 그게 제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업이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게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하는 거, 그다음에 공공고용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는 거, 요 내용, 요 사업이 여기 같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역점 두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인데 그 안에 이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고용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청년 일자리 사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요게 요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이제 저소득 노동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일자리 안정자금. 빼놓을 수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 안정자금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좀 강조를 해야 될 사업들이 요 한 네 가지 꼭으로 이렇게 그룹핑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제2기 경산의회가 이제 곧 출범할 텐데 민주노총 관계를 어떻게 좀 고민을 좀 하십니까? 사실은 민주노총이 참여해야지 경산의회가 사실은 완결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민주노총이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지금 있는 상태로서 하여튼 최대한 사회적 대화를 일단 궤도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과거의 노사정위원회에서 이제 경사노위 체제로 탈바꿈을 했는데, 이렇게 경사노위, 그러면 뭐가 차이가 나는 것이냐 하면은, 과거에는 이제 노사 단체가 참여한 협의체였는데 지금은 이제 계층별 위원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새로운 구성 방식에 맞게 협의 틀이 만들어지기 전에 탄력 근로시간제라는 큰 민감한 이슈를 갖고, 이게 합의가 안 됐으면 또 모르는데 합의가 돼버리는 바람에 여기가 지금 복잡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2기 사회적 경사노위 체제가 이제 바로 아마 출범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기가 하게 되면 지금 민주노총이 들어와 있으면 더 낫겠지만, 하여튼 민주노총이 없는 상태에서라도 기존에 있었던 경사노위 논의 체계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개선 방안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아마 논의를 해가지고 요 대화의 틀을 다시 좀 이렇게 빨리 정상화를 시킬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민주노총과의 관계는 우선 경사노위 자체에서는 민주노총 자리는 항상 열려 있는 상태고, 저희도 경사노위 그 민주노총하고 이제 위원장님하고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할 때는 항상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 민주노총 안에서도 이제 내부에서 대합하죠. 내부의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정리를 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계속 경사노위 체계로 들어오셔서 같이 논의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